네, 그렇죠. 자, 그래서 동영상 다 보고 공부했습니까? 응? 응? 안 했어요? 왜? 바빠서 또? 어? 그 채연이 선생님이 단톡방에 뭐뭐뭐 해야 된다, 이거 해야 되고, 이거 해야 된다, 이러면 잘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궁금한데요? 왜 그렇죠?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? 응? 오케이. 어? 그리고 맨날 뭐 바빠서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만 자꾸 하고. 응? 오케이. 그럼 동영상을 안 봤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 설명 안 해도 다 안다는 얘기니까 그럼 바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. 알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선생님 문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. 문장이라고 하면 또 뭐가 문장이라 그랬죠? 뭐가 문장이래요? 문장하고 뭐는 다르다 그랬는데 문장하고 단어는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. 그렇죠? 문장하고 단어가 뭐가 다르대요? 채연아, 지금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하고 있던 뭐 웅진 그 책이 아니고 뭐 다른 거 하고 있지. 엄청 중요한 수업이거든.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냥 니들 웅진 저거만 하고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 아, 이 수업은 너무너무 중요한 수업이라서 언젠가 니들한테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잘 됐다. 이번 기회에 이 수업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. 이것만 잘 이해하면 중학교 중학생 될 때까지 영어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선생님이 따로 수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. 그래서 뭐 단어랑 문장이랑 뭐가 다르답니까, 태연?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알아야지. 앵무새처럼 너 이거 뭐뭐 따라하라는 거 아니야. 응? 난 너를 너 앵무새가 되고 싶어, 채연아? 어? 자, 단어랑 문장이랑 뭐가 다르대요? 다시 그러면 선생님이 동영상에 했는 걸 너한테 따로 수업하고 한 30분, 40분씩 너만 수업해야 되는 거야? 응? 선생님이 그 동영상 왜 올려놨을까요? 네가 이렇게 1대1 수업할 때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들어보고 네가 아직 오해하고 있는 거,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갖고 선생님이 새벽 4시, 5시에 그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니들 공부하라 그러는 거야. 선생님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. 채연이 그러면 그거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? 선생님이 채연이 혼내는 게 아니고요. 그걸 할 시간이 없었는지 물어보는 거야. 응? 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? 바빴어요? 헤이. 알겠습니다. 그한 30분 되는데 그거 볼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. 이틀 동안. 알겠습니다. 자, 문장은 마침표를 찍거나 물음표를 붙이거나 느낌표를 붙일 수 있어야 문장이라고 했고요. 보통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러면 뭐뭐 합니다. 나는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났습니다. 그다음 물음표 붙이는 문장은 뭐 너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니?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느낌표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. 이런 게 문장이에요. 그냥 꽃, 아침, 일어나다. 이런 것들은 문장이 아니고 단어라고 하고요. 이래가지고 너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니? 나는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났다.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. 이렇게 말하는 게 문장이고요. 그 다음에 문장이 되려고 그러면 뭐 그동안 수업했는 게 뭔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문장은 내가 영어 문장은 어떤 문장하고 어떤 문장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. 그동안 태연이가 쭉 문장을 연습해 봤으니까 사실은 뭐 이거 다 아는 거하고 마찬가지야. 문장은 어떤 문장, 영어 문장은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있다고 그동안 배웠나요?
자, 최하의 포옹 걸 해봐. 단톡방 열어보세요. 선생님이 지금 언제 낸 숙제를 확인하는 거죠? 수요일 날 낸 숙제를 확인하는 거죠? 그렇죠? 그러면 선생님이 아, 너 목요일이었지. 화요일 날 낸 숙제 확인하는 거지. 원래 선생님이 화요일 아침에 뭐라고 그랬냐. 이번 주는 화목수목입니다. 해놓고 그 다음에 먼저 이게 화요일 오전이야 10시에 목요일날 2시 전까지 공부해야 할 동영상 강의를 미리 보내준다고 했어.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? 그치? 이게 언제냐면 화요일인데 화요일날 오전에 목요일날까지 해야 될 거를 선생님이 바쁘니까 니들 수업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중등부, 고등부 수업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내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요일날까지 해야 될 거, 아니 목요일날까지 해야 될 거, 화요일 오전에 먼저 보내준다고 했어. 그러고 나서 동영상 강의는 두 가지라 했어.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? 채연이 네가 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, 목요일까지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리고 첫 번째는 제목이 단어의 종류와 문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걸 하나 골라놨어요. 이거 봤어? 응? 그럼 봐야 되는지 알았어? 볼 시간이 없었어? 알겠어요. 그 다음에 첫 번째,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. 그랬고. 그다음 두 번째는 초등단어 18 하나씩 문장 익히기입니다. 순서대로 두 가지 공부하라 했으니까 이거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 이거 공부하라고 한 거야. 둘다못 봤단 말이지. 그다음 계속해서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게 화요일 날 2시에 이거 두 개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 이거 말 선생님이 그 뒤로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얘기할 시간이 오전에 이거는 목요일 날 2시까지 동영상 수업한 후에 공부하라고 했어.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선생님, 화요일 오전에 뭐라고 했는지? 근데 채연이가 지금 하는 건 뭐냐? 그냥 이것도 안 보고 볼 시간이 없어서, 그 다음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. 그랬더니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. 질문에 대해서 왜 대답을 할수 없냐?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왜 중요하게 생각하냐? 네가 뭘 배우는지를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야. 그러니까 동영상 안 보니까 지금 네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문장만 막 외우고 있는 거야.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. 아까 세연이가 어렵다고 그랬지. 그래도 어려운 거야. 선생님이 설명을 잘 보고 나서 아 이래서 문장이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볼 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. 알겠습니까? 그래 선생님이 니들이 하도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최소한 세번 정도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렵다 하거나 말거나 하거든. 아 그래 어렵구나 이해를 해.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니들이 수업 전까지 몇번 공부했는지 학습 리포트라는 거 보면 다 나와. 몇번 공부했는지 몇 퍼센트 공부했는지. 근데 어렵다고 하는 애들 전부 다 하나같이 그날 수업하는 날 아침에 오늘 뭐 해야 되지? 이거 해야 되네. 그때서야 하면서 그러는데 선생님 이해가 되겠어? 시간은 이틀씩 주고 있는데 채연이 뭐 하느라고 다 못했어요 그동안 학교 숙제가 많았어요 학교 숙제 하루 종일 숙제하고 있었어요 상위층. 그럼 그런 거 하는 중간중간에 영어 공부는 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.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했는데?
그 올리고 난 몇인데? 제가 말하고 숙제 끝나고 몇 시야? 9시 그래? 1시? 새벽? 4시? 오후 4시? 아, 나 4시? 아, 그래. 새벽 4시까지 숙제하고 사람 죽는다, 맞지? 그러면 4시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해? 응, 밥 먹고. 이거 자러 가요? 4시 이후에 밥 먹고 나서 자러 가요? 저녁 때는 시간이 없어요? 저녁 먹고 나서? 어? 저녁 먹고 나서 시간이 전혀 없어? 그럼 준비됐어? 뭐 하고 있어요? 뭐라고? 아, 그, 다 마찬가지야.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. 다 시간 없대. 요새 갑자기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,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, 제일 뭐. 야, 새로 봐. 나처럼 일찍 온라인 수업 시작한 선생님 있냐? 선생님처럼 이렇게 처음부터. 아니다. 근데 이제서야 막 선생님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동안 막 수업 못 했으니까 그치 다른 선생님들이 그동안 수업 못 했으니까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막 니들이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숙제를 막 엄청나게 내주나 봐. 응? 그러니까 막 요새 막 힘들지 세연아. 그치.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잘 시간 관리라는 말 알아 세연아? 아,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요걸 하고, 요거 한 다음에는, 뭐, 밥 먹어야 되니까, 밥 먹고 나서, 오늘 또 씻어야 되니까, 씻고 나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되겠다, 이렇게 하는 거 있지, 그치? 그러니까, 선생님이 영어 공부를 한번할때막한 시간, 두 시간 하는 건난 정말 싫어해, 안 좋아. 막, 도로 공부하면 할수록, 뭐, 예를 들어서, 막, 공부를 하면 그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, 이거 길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, 막, 머리에서 튕겨내. 어, 이게 이렇게 막 보고 막 따라서 말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막다 튀어나가 그냥. 아, 공부하기 싫다, 놀고 싶다 이런 생각만 자꾸 하고. 그래서 한번할때 선생님은 한뭐한 20분이나 조금 길어지면 한 30분 요 정도만 딱 하고 또딴거 하다가 또 생각났을 때 20분 30분 정도 딱 하고 또딴거 하고 이렇게 하라고 늘 얘기해. 말 배우는 거기 때문에 또 남의 나라 말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뭐 재밌어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채연이도 그동안 잘 익혀왔고 근데 되도록이면 동영상도 짧게 만들고 싶은데 좀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짧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. 그러니까 그틈 잠깐 잠깐 시간 있을 때딱 집중해서 딱 보고 딱 끝내라고 끝내고 딴거 하다가 아 맞다 그거 해야지 생각났을 때또 20분 30분 하고. 그 정도 시간도 없어, 재현아? 어떤 거 같아? 잠깐 틈에 20분, 30분 공부할 시간 없어? 있는 거 같아, 없는 거 같아, 재현이 생각할 때. 오케이. 그래서 이거는 할게 많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에 안 끝낼 거고 다음 시간에도 이거 가지고 수업을 또할 거야. 근데 재현아. 그 동영상 두개 있지. 그걸 잘 봐야 돼.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수업의 목표가 뭐냐면
니들이 그냥 달달달달달달 이유도 모르고 외우고 있던 걸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이러하게 문장이 돼요. 여기에 do not does가 왜 있고 여기에 am, is, are가 왜 있어야 되고 하는 이유를 니들한 니아 이유를 알 사람이 막 채연이가 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아무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야너 이거 내일까지 숙제해 막 이래 갑자기 내가 이 숙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누가 막 와가지고 다짜고짜 이거 막 하라 그래 그럼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기 싫지 당연히 영어 똑같아 니들이 하는 영어가 계속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뭐 일단은 막 무조건 뭐 외우래 그냥 근데 그거는 별로 선생님 생각할 때안 좋은 것 같아서 니들이 그래도 이제 4학년, 5학년 되고 이러니까 아 뭔가 아 이런 이유가 있어서 문장이 이렇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선생님이 이해를 시키고 싶단 말 지금 어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못하는 이 기간에 니들이 좀 이해를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들을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선생님 그동안 쭉 보낸 거야 그러니까 태연아 주말 동안 시간 좀 있지 그래도 그거 두개 동영상 꼭 보고요.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를 하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주말 동안 숙제야.